오늘은 파리 주제로 알려드리는 청담정 김해남 피부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10개월 된 아들맘입니다. 아, 10개월 되셨어요? 너무 예쁘겠다.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아, 네. 저는 결혼 전에 청담정에서 네. 관리를 받긴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네. 출산 후에 아기를 계속 안다 보니까 네. 빠지자니 팔뚝살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네네. 이제 신청. 그러면 왼쪽 팔로 갈게요. 네, 왼쪽 팔이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까요? 네. 아 근데 네. 관리를 받으면은 관리사님께 받으니까 다 빠지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제 뜻 빠질까 싶어서 줄자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을까요? 네네네. 가장 고민되는 부위를 먼저 이렇게 재어주세요. 네. 네, 저는 네네. 11.5인치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럼 한번 줄여볼까 이제? 자,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갈게요. 왜 출산하시게 되시면 사실 관절 부분들까지도 다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먼저 갈게요. 네, 손끝에서부터 먼저 갈 건데 손끝에 먼저 손가락을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네, 손가락 하나하나 전부 다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등 있죠? 손등을 엄지로 이렇게 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쭉쭉 한 동작당 9번씩 해주면 제일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이때 힘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내려만 주세요. 애기한테 해줘도 너무 좋아요. 네, 다 하셨으면 손가락 한번 이거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만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정제되어 있어서 당기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해주면 굽히는 게 좀 더 가벼워지시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보통은 엄지, 검지를 많이 쓰니까 네. 이 앞쪽으로 좀 더 많이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앞쪽으로 엄지 방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실 거예요. 네. 엄지 있는 쪽에서, 네, 맞아요. 쓸어 올려주실게요. 맞아요. 해서 9번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여덟. 마지막 9번 할 때는 쓰레기통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모을게요. 네. 네. 그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아, 굿, 굿. 자, 마지막 동작인데, 마지막에는 여기 있죠. 여기 안쪽. 네. 안쪽에 전부 다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서, 날개뼈 있는 데까지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덟, 아홉까지 해서 쭉 내려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팔뚝 한번 보실까요? 반대쪽이랑. 여기 보세요. 훨씬 고다졌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얇아졌어요. 원래 그렇죠? 이렇게 물풍을 해야 되는데. 네. 신기해요. 매끄러졌죠? 네. 팔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만 들어봐. 가로로 들어보실까요? 어떠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어, 떨림도 달라요. 어, 겨드랑이. 어때요? 어, 맞아요. 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팔 한번 이렇게. 네네, 어떠세요? 이렇게. 오, 가벼워요. 가벼워요? 어, 근데 훨씬 팔, 이쪽에는, 오른쪽은 같이 어깨가 올라가는데, 얘는 팔만 움직이세요. 어떠세요? 근데 좀 가벼워졌어요. 아, 진짜요? 반대쪽은요? 네. 여기는 약간 좀 뻐근해요. 뻐근해요? 아까 줄자 재워봤는데, 한번 재워보실까요? 두근두근. 왜요, 왜요, 제가 왜요? 지금 10.5 나왔어요. 대박. 이제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 대박.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팔뚝이 제일 고민이었죠? 평소에 제일 고민이었던 거요? 네. 아니에요. 제가 계속 라이브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매주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반쪽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 초대를 할게요. 됐어요? 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봄에 결혼한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네네. 결혼 전에 그 광대 관리로 제가 좀 오래 다녀왔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게 라이브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결혼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는 팔뚝이 이제 점점 좀 굵어지셨나요? 어떠세요, 요즘? 팔뚝이 근데 원래 고민은 네. 아니었는데,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네. 야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제가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네네네네. 이게 운동하러 가니까 부종 때문에 많이 두꺼워졌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동작 세 가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이렇게 잼잼처럼, 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환 부위 중에 어디가 가장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갈게요. 첫 번째는 손끝을 먼저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손끝을 첫 번째로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까 민정님이 하셨던 이렇게 눌러줘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네가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게 해서 마디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가락 마디. 손가락 마디. 마디. 네, 마디. 다음에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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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나서 손가락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손끝을. 쉬운 것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을 씻을 때나 이렇게 많이 만져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등. 아까 저희도 했었던 건데, 손등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민정님은 위로 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다 해줘도 되고요. 대신 손목을 관절을 지나가면 더 좋아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쓸어 내려주시네. 그냥 이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 어깨 올리, 맞아. 이게 훨씬 편하죠? 네. 네. 이렇게 올려주셔서 팔꿈치까지 좀 가주세요. 팔꿈치까지. 맞아요.
자, 그다음에 민정님이 여기가 딱딱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는 엄지가 엄지를 많이 써서 그래요. 혹시 막 핸드폰도 뭐 많이 하고 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을 안 쓰기 때문에 엄지검지 쪽으로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엄지검지 딱딱해진 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할 거예요. 네. 지그재그 하시면서 팔꿈치까지 갈게요. 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지그재그. 마지막 오빠!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기 만져보세요. 약간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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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 전체로 감싸서, 네. 여기 있는 똑같이 엄지, 검지를 많이 쓰시니까 앞쪽이 많이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 여기가 출렁출렁 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감싸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감싸서 겨드랑이 내려서 더 길게 쭉 내릴게요. 네, 다시 엄지 쪽에서 감싸서 겨드랑이 감싸고 아래로 쭉. 네, 마지막 겨드랑이 감싸서 쭉 내려보세요. 자, 팔 차렷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좀 가벼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사이가 뭔가 좀 비어져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여기는 만져보시면 두둑하실 거고, 반대쪽을 만져보시면 되게 쑥 없어지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겨드랑이를 지나간 이유가 대부분 라운드 숄더가 돼서 여기 있는 날개뼈까지 팔뚝살로 찌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더 아래쪽 날개뼈까지 쓸어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옆구리 살도 쏙 빠지게. 근데 보통은 이제 어깨 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드랑이 안쪽부터 힘을 좀 올려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사람들이 겨드랑이 치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시고, 주먹이 힘드시면 뭐 브러쉬 같은 걸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많이 쓸어 샤워하실 때 내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앞에 하셨던 분이 줄자 네. 재셔가지고 저도 시작하면서 아까 쟀었거든요. 네네. 한번 재어보실까요? 아니 이거 좀 재줘봐.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들었어요? 막 눈금에 있었는데 한 칸. 아 눈금이 한칸 줄어들었대요. 진짜요? 지금 사실 9번 아니고 한 3번 정도 했었잖아요, 위쪽에는. 근데도 지금 한 칸이 준건 거예요? 대박. 그러면 씻으실 때마다 그 샤워 워시 같은 그런 솔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 안 내셔도 될것 같거든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아, 제가 위뷰티 여기 다니고 나서 주변에 엄청 추천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그 아까 여기 샤워할 때 마사지 하라고 하신 것도 네. 제가 이거 광대 관리받을 때 이제 샤워하면서 여기 많이 만져주라고 네. 말씀을 들었고, 요즘 샤워할 때마다 여기 맨날 마사지 해주거든요. 네. 근데 제가 효과 많이 느껴가지고 이것도 꾸준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후기 한번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정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분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더 초청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스키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살 이민혜라고 합니다. 네, 20살이에요. 그러면 직장에 일하시면서 고민이 있을까요? 저 팔뚝 네. 여기 출렁거리는 게 고민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네.
네. 말랑말랑 하시는데? 아, 제가 또 물렁살이라서. 네네네. 이 살 안 빠져요, 이게. 엄청 출렁이네요? 그러면, 네, 미네님은 네. 쓰레기통부터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겨드랑이 쓰레기통이었는데. 우리 이 팔에서 쓰레기통은 겨드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 네, 정보를 찾아보시면 겨드랑이 막 두들겨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겨드랑이가 원래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겨드랑이 쏙 튀어나왔을까요, 계란이 혹시? 오, 많이 네. 튀어나와있네. 그래서 그 톡 튀어나와 있는 겨드랑이부터 먼저 할 거예요. 네. 네. 먼저 이 겨드랑이를 중앙에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세요. 아홉 번. 동글동글하게. 하나, 둘, 셋, 여덟. 다 했다. 아홉. 오케이. 다 한번 내려보세요. 안에 빨룩하게 튀어나왔던 거 어떻게 됐어요? 어?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죠? 네. 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건요? 아, 어. 반대죠. 반대쪽 부대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삼두근 이렇게 막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네네네, 맞아요. 삼두근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여기 앞쪽 겨드랑이랑 경계점 있죠? 어, 맞아요. 네. 네네네네네. 거기를 네. 위로 이렇게 한번 쓸어 올려줄게요. 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하고 나서 여기 팔 꿈치 있죠? 꿈치에서부터 감싸서 이렇게 한번 쑥 내려주세요. 세 번. 하나, 하나, 넷, 둘, 셋. 됐어요. 이제 팔뚝 보세요. 아, 저도 줄 자로 재고 싶은데 네. 제가 자가 이슬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제 손이 자로 생각하고 네. 봤을 때 네. 아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요? 네. 제 손으로 직감. 네, 직감. 그치, 자기 팔뚝은 자기의 그게 있죠. 감각이. 맞아요, 감이.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여기 있는 팔꿈치 네. 있는 밑에 쪽 거기를 요렇게 한번 지그재그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네, 이제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다시 감싸서 겨드랑이 쪽으로 쭉 빼주세요. 하나, 어, 벌써 올라갔어. 둘, 셋, 여덟. 아홉. 겨드랑이 꼭 아홉. 밑에까지, 네네. 헉, 라인 생겼어요, 팔뚝에 여기. 민우님, 그쵸? 우와. 네. 와, 신기해. 잠깐만요. 우와, 저 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팔이 흔들어 봐주세요. 어, 좀 덜해요, 출렁이. 출렁이 덜해요? 네. 오! 어, 이 팔뚝 밑이 튼튼해지셨어. 어. 아까 엄청 흔들흔들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좀 덜해요. 그쵸? 어, 네. 그 다음에 거기 경계 선 생겼어요, 팔에. 줄. 네, 밑에. 어, 어, 진짜요? 어, 그죠? 네네. 대박.
따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진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 저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라한 전후 사진 한번 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따라해주세요. 팔뚤살 없는 세상. 위뷰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클릭 클릭 한번 해봐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